안녕하세요. 저는 오름교육 석기 마녀 총무를 맡고 있는 윤경화라고 합니다.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요, 석기 마녀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이 신길선사 유적공원을 신석기인이 여기서 살면서 자기가 직접 이 신길선사 유적공원을 소개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런 생활상을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책자로 만들어 스토리북 만들었고요. 고고학 체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물 유적 발굴을 할 수 있는 그 빗살무늬 토기를 저희가 체험학습장에 심어놓고 거기에 직접 친구들이 고고학자가 되어서 발굴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여러 수업별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을 했어요. 작년에는 저희가 혁신 수업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안산 주민들과 근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신길선사 유적공원을 알리려고 수업을 했다면 올해는 알리는 걸 넘어서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워크북을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화된 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학생들 위주로 작년에는 수업을 했다면 올해는 큰 차이점이 가족 단위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성인들도 참여하시면서 아 되게 재밌다고, 그리고 이렇게 유적공원인데 처음에 와서 볼 때 몰랐는데 하나하나 알고 보니까 되게 소중한 곳이라고 재밌게 수업을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아 학생들한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좀 이제 성인들한테 널리 수업을 해도 저희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폭을 많이 넓혔어요. 저희가 처음에는 투어를 먼저 해요. 잠깐 투어도 하고 그 다음에 움집에 들어가서 실제 신석기인들이 화덕을 떼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문을 잠그고 한번 체험을 해요. 그러면 저는 아이들만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되게 신기해하시고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고 진짜 실제 움집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투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워크북 잠깐 소개를 하고요. 그리고 고고학 체험을 들어가요.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, 그 다음에 발굴하는 사람, 그 다음에 그걸 찾은 거를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적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그 파트를 다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.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야외 수업을 많이 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비대면이 많아져서 저희가 수업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신청하셨던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했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은 가족별로 한 가족 한 가족씩 두 팀으로 나눠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학생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소수 정예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수업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. 여기 신길선사 유적공원은요, 굉장히 경기 남부 지역의 유물과 유적지로는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거든요.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보존가치가 높고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고 오셔서 이런 돌보습 막 이런 것들을 올라타셔서 다 부러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또 생활상 안에 들어가서 다 훼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저희가 한 번씩 청소하러 오면 유물 유적이다 보니까 복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그리고 한번 설치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. 근데 그걸 모르시고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.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더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유물과 유적에 대한 소중함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계속 이 활동을 하면서 그걸 알리고 그리고 지역분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.